득점이 안 되는 장면이 나왔고요. 자, 선수의 첫 득점이 역돌리기. 네.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와, 서한솔 선수의 첫 득점이고요. 6이닝 연속 창. 공타 이후에 처음으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중요한 순간 이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 득점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죠. 네. 7대7. 벤치 타임아웃. 초반에는 스롱피아비 선수가 좀 웃으면서 보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뭐 뒤돌리기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키스의 위험이 조금 있어요. 양쪽 다 키스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나올까요? 네, 그렇죠. 파란 공보다는 하얀 공을 먼저 공격하는 게 뭔가 이제 득점 확률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블루원 리조트 엔젤스는 두 번의 벤치 타임 아웃을 이렇게 2이닝 연속 사용했습니다. 네, 그렇죠. 오, 처음에 선택했던 대로 그대로 공략하는데요? 네. 자, 이제 키스도 빼주면서 직접 시도해야 돼요. 와, 들어갑니다. 네. 서한솔 선수가 잘 해결해 주면서 연속 득점 그리고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뭐 내공의 회전량을 정말 잘 맞춰준 뒤돌리기인데 자, 시도도 좋았고요.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세트 포인트. 아, 정말 긴장되는 순간인데 지금도 키스의 위험이 있어요. 뒤돌리기. 네. 서한솔이 끝냅니다. 와, 공타가 길었고 득점이 그렇게 안 나왔는데 서한솔 선수가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네. 서한솔 선수가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또 해줍니다. 그렇죠. 오늘 김민영 선수는 2이닝 5점 장타를 기록했고 그리고 서한솔 선수는 마지막에 석점 멋진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네, 벤치 타임아웃 사용도 정말 적절했고요. 네. 자, 좋은 출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블루원 엔젤스 팀. 자, 오늘 계속해서 네, 좋은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2세트까지 가져가면서 블루원 리조트 엔젤스가 세트 스코어 2대0을 만들었습니다.